공식적으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문제점을 지적했던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네. 네. 자, 의원께서는 여러 이제 인터뷰에서 카풀 서비스를 얘기하면서 공유 경제의 탈을 쓴 약탈 경제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일단 근거들을 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카카오 카풀 중개라고 하는 것이 말은 카풀을 중개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가 운전자들이 본인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택시 운전을 영업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이제 뚫어버리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카카오가 수수료로 지금 중개 수수료를 20%를 받겠다고 했거든요. 예. 결국 이렇게 되면 택시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이 세금 납부라는 이런 면에서 유리한 점을 가까워 가지고 있는 이 자가용 택시 이제 운전자들의 어떤 이 가격의 이점을 활용해서 네. 결국은 전국에 있는 모든 택시 회사들이 사실상 도산하고 이 카카오 카풀로 택시가 일원화되게 될 겁니다. 그 상황이 되면 카카오가 전국에 있는 모든 택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20% 수수료를 그냥 약탈하는 이런 상황들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어서 결국은 이게 약탈 경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억해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각 지역별로 서울만 해도 수십 군데 이 대리운전 콜을 받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대리가 들어오면서 지역에 있는 소규모 이 대리운전 콜센터 회사들이 다 없어지고 카카오 대리로 통합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대리 수수료를 이 받아 챙기는 그런 역할만 한 것처럼 이것도 지금 카카오 카풀 중개도 똑같은 구조로 들어가려는 겁니다. 근데 카카오 측에서도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 게 일단 카풀 네. 서비스 요금 책정에 대해서 이제 카카오 측에서는 기본료가 2km당 3,000원 그리고 이동 시간과 거리에 대해서 그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은 돈을 받고 운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이게 어떤 비용을 받고 운송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불법인 거고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마치 지금 택시처럼 거리, 시간, 경산으로 택시보다 또 조금 싸게 하겠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지금 이 운송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스스로 지금 자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지금 돈이 조금 쌀 수 있는 게 택시 회사라든지 아니면 택시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공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카풀 같은 경우는 카카오 회사에서 받는 중개 수수료 20%에 대해서는 카카오가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네. 각각 개별적으로 운전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원을 파악하고 세금을 징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택시 회사처럼 이렇게 세금 개별 근로자에 대한 세금 원천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은 그 세금 탈루 때문에 이 20% 정도 쌀 수 있는 이 가격 구조, 요금 구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보면. 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20년 전에, 세녹스나 LP파워라고 하는 이 대체 연료가. 유사휘발유죠? 네. 네, 유사휘발유가 사실은 명칭을 그 사람들이 뭘로 들고 나왔냐면, 첨가제라고는 명칭인데, 실은 휘발유로 대신해서 쓸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첨가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첨가제는 네. 그때 세금이 유류세가 안 붙었고, 이 석유 일반 연료 세금에는 세금이 붙다 보니까 이게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첨가제 이름을 들고 나왔던 거거든요. 지금 카카오 카풀 중개가 지금 그와 똑같은 구조와 방식을 가지고 이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세금을 탈루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이 수요를 모집하고 그런 구조인 겁니다. 네. 택시가 어떻게 보면 카풀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것을 우려하는 시각들이 있자 지금 뭐 여당 그 TF 택시 카풀 태스크포스 이 TF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네. 카카오 카풀 요금을 그러면 택시 요금과 동일하게 책정하겠다 이 방안을 카카오 측에 제안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보세요. 자체가 네.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게요. 그러니까 택시는 택시 회사에 대해서 공공운수 체계로서 여러 가지 규제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가령 택시의 조수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에어백 장착 의무가 있다든지 또는 택시 차량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차량이 정밀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든지 이런 의무들이 지금 택시 운송회사에 부과가 되어 있고요. 택시 운전 기사 같은 경우는 범죄자라든지 뭐 마약 전과 또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범죄 전과가 없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전제들 아니면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통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 또 응급 상황이 되면 어떤 응급 조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점 여러 가지 어떤 의무들이 운송회사인 택시 또 택시 기사들에게 부과가 되어 있는데 이 카카오 카풀로 운전하는 실질적인 택시의 역할을 하는 이 자가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이 차량에 대해서 그런 규제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안전장치, 그러니까 전과가 있는지를 확인한다든지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든지 여러 교육을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의무 부과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적 어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고 편리하고 국가의 교통체계 전반의 흐름을 맞춰야 되는데 이걸 허용하는 것 자체 또는 뭐 택시 요금과 뭐 비슷하게 맞춰서라도 허용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공적 교통체계 자체를 교란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국가의 공적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별다른 어떤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24시간 카풀 서비스 운영이 아니라 하루 서비스를 2회로 제한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두면은 뭐 전업이라든지 아니면 돈벌이 수단으로 번질 수 있는 우려가 적어진다라는 게 카카오 측의 설명인데 여기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국민들 속여먹는 얘기인데요. 네. 두 번에 한정한다고 하지만 이게 합법으로 인정이 되면 과연 두 번에 한정할 것인지 카카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고요. 가령 카카오의 말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카풀 기사하고 승객 간의 어떤 반복적 거래로 친밀감이 쌓이게 되면 굳이 앱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그냥 너 매일 아침에 나 와서 뭐 몇 시에 와서 이렇게 출근을 좀 시켜다오 이렇게 정기 운송 택시처럼 이용을 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가령 카카오 카풀이 이런 식으로 두 번을 허용을 한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네이버 카풀 중계를 만들겠다. 또 구글 카풀 중계를 만들겠다. 또 어떻게 보면 야후 카풀 중계를 만들겠다. 이런 카풀 중계 업체들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하나의 이 운전자가 다음 카풀, 카카오 카풀 중계에도 네이버 카풀 중계에도 구글 카풀 중계 여러 곳에 등록을 해서 이 콜을 받게 되면 결국은 택시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카카오 측에서 하는 얘기는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 전혀 실효성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의원님. 우리가 이 공유경제라는 게 기술적 발전 혹은 뭐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이제 구체화되고 표면화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면도 저희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질문 드릴 게 뭐 예를 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뭐 조합 같은 데서 공적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자라는 안을 제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가기관에서 가령 뭐 법무부 안에서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 법무부에 법무부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차량을 쓰도록 한다. 아 그거에 지금 현재 현행 법령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령 현대카드 주식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현대카드 내부에서 차량을 두고 이거는 이렇게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한다. 뭐 이건 현행 법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카카오 카풀이 공유 경제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현재 자가용 어떤 운전을 사실상 택시 영업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자신들에게 좋은 단어를 가져다가 그냥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국민을 호도하는 그런 단어에 불과한 것이지 네. 실은 이 택시 운전이라고 하는 택시 운송이라고 하는 공적 교통 체계를 마비시켜 버리고 결국은 이제 이 카풀로 들어오는 사실상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주머니에서 20%씩 빼내가기 위한 이 약탈 경제가 본질이지 공유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그냥 유리하게 일종의 그냥 이 허위의 포장지 화장하는 어떤 단어에 불과한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